10조 대사량 상용 로그를 X와 Y는 최소 제곱법, 대사 체중은 상대 성장 과 문제인데. Yes, science.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구입니다. 예,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이번 수능 비문학 지문이고요. 이번 달에 받은 문제는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대략 오답률이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85%였는데 85%에 대해서는 뒤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보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보기와 관련해서 해당하는 부분만 좀 읽고 그렇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등급은 그대로 1등급을 잡을게요. 예, 보기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같습니다. 이제 본문 이해하는 거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기를 읽을 때 본문과 연계해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좀 이따 보고요. 일단 윗부분은 지금 예,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없고요. 글씨가 좀 작은데 여기서부터 좀 읽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초대사량 구하는 문제예요. 좀 과학 문제인데요. 1930년대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 측정을 한 결과를 분석을 했대요. 자, 그래프에 가로축 변수를 동물의 체중으로 놓고, 자, 세로축 변수를 기초대사량으로 두고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냈답니다. 자, 그런데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자, 증가율이 다를 경우에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반적인 그래프는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데 뭐 얘기 안 했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고요. 자,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를 한답니다. 이 점들이 뭐겠어요? 예, 순서상적이겠죠. 예. 자, 그다음에 그런데 순서상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서, 이때 또 학생들이 또 상용 로그 뭐야 하고 쫄 수 있는데, 실제로 저도 지금 뭐냐 그때 풀 때나 지금까지도 상용 로그가 뭔지 저는 모릅니다. 아니, 그게 자랑이 아니고요. 그걸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상용 로그를 취해서 어쨌든 뭐 계산의 그 과정이 있겠죠. 자, 근데 그건 생략을 하고 상용 로그를 취해서 새로운 순서상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여기는 이 그림과 같이요,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대요. 아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예, 곡선 주변에 나타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상용 로그를 취해버리면은 이제 직선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두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체중하고 기초대사량이죠. 자, 근데 먼저 그 얘기한 변수가 증가율이 다르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두 변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어떤 곡선의 주변에 존재를 한대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상용 로그라는 걸 취하면 어떤 그래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에서 뭐라고 했죠? 직선상에 존재를 하게 된다.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좀 비워두겠습니다. 자, 이 정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그래서 직선상이 오게 되면 이 두 변수의 증가를 비교할 수 있대요. 곡선일 때는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림에서 X와 Y는 X가 체중이었고요. 자, 그리고 Y가 기초대사량입니다. 각각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 그래프라고 하죠. 일단 적겠습니다.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자, 다시 말을 바꾸면은 X축에 비해서 Y축의 증가율이 작다면 L 그래프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답니다. 자, 그리고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Y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대요.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답니다. 달러별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니까 X축의 증가율이 이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기울기는 1보다 작아지고요. 자,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은 경우에, 자, 1이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렇듯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자, L 그래프처럼요. 자,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대요. 자, 동물 중에서, 같은 종에서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예, 클 때 같이 같은 비율로 큰다는 거죠.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길이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가 있답니다. 예, 마지막에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거는 최소 제곱법이라는 걸로 구한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자, 우선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이미 직선을 그리고요. 자, 그다음에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의 편차,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합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데 이 점하고 지금 직선이 있죠?
이 편차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의 이 편차를 전부 다 구해가지고 합하는 거야. 제곱해서 절대값들을. 자, 그게 최소 제곱법이고요. 자,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해서 L 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를 얻었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 아, 지금 이게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요. 이거는 체중, 이렇게 하면 체중 곱하기 0.75가 되죠. 그게 아니고 체중의 0.75승입니다. 체중의 0.75승에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을 지었대요. 자,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자, 지금 뭐 구하는 거냐면은, 자, 이거하고 절편을 지금 구하는데, 이걸 구하는 거는 이걸로 구하고요. 자, 그래서 클라이버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가지고 최적의 기울기가 0.75가 나오는데, 자, 이 0.75를 어디다 쓰고 있냐면, 최종적으로 두 개 증가율은 체중의 0.75승에 예, 이 두 개가 비례관계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예, 실적은 거의 답니다. 자, 마지막 조금만 읽어볼게요.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체중의 0.75승이 예, 대사체중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보기를 좀 보고 나서 시계를 좀 할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예,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보통 보기 읽을 때 학생들 그냥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기를 읽을 때 이 내용이 지금 본문하고 무슨 내용이 있는 거지? 무슨 내용이 연결되는 거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농계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집게발의 길이는 개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한답니다. 예, 지금 상대 성장을 한다라고 할 때 아까 상대 성장은 어떤 경우라고 얘기했죠? 예, 두 변수가 직선의 관계로. 그렇죠? 같이 성장을 할 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본문하고 연계를 해야 돼요. 자, 농계 개딱지 폭을 이용해서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계 개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해서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를 했대요. 그리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이랍니다. 그래프는 직선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각각 개딱지 폭이랍니다. 자, 보기의 그래프를 보면은 괄호가 개딱지 폭이죠? 야, 본문을 치면 여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체중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큰 집게발 길이죠. 그리고 라인이 어떻게든 그려져 있을 거고요. 주변에 점들이 딱딱딱딱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일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한대요. 그럼 지금 뭐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셔야 될 것 같아요? 본문하고 연결을 한다면 얘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0.75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1보다 작다라고 했죠. 이 0.75가 1보다 작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가 없겠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클라이버가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이 최저의 기울기가? 지금 기울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비례관계를 도출했죠. 어떻게 해요? 체중의 0.75승의 기초대사량입니다. 이걸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A에 B가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정선진 부장님 기습을 당하셨습니다. A에 0.75승 그리고 B가 비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예,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합은 더 작댑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나요? 이게 가장 작을수록 좋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멀리 떨어지면은 더 작겠군이 아니라 더 크겠군 이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 주변에 분포되겠군 했습니다. 이거 낚는 건데요. 지금 조건을 증가율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둘의 증가율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죠? L 그래프입니다. L 그래프는 뭔가요? 라인이 직선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자,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군 했습니다. 예, B가 Y축이죠? 근데 아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A고 얘가 B인 거예요. 1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렇죠?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래야 맞고요. 그다음. 자, 제시된 건 L 그래프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일반적인 그래프를 얘기를 해요. 5번 선지는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들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 주변에 분포하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실제로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따로 있는데 눈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일반적인 그래프에 눈이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곡선 주변에 가게 돼 있다고 했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은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두 축의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라는 말이죠. 학생들이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핵심되는 결과에 되는 말만 신경을 쓰고 이제 주변 조건을 놓치다 보니까 그냥 아 그럼 뭔가 잘못된 거지 하고 여러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내 생각이 틀린 게 없다라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전에 비문학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작 눈은 중요한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곳에 꽂혀 있고 틀린 거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예, 지금 얘는 뭐가 문제였냐면 증가율을 갖고가 아니고요. 증가율이 다르고라고 해야 됩니다. 뭐 정답은 아니지만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분이어가지고 지금 빨간 걸 쓰셨고요. 풀이 자체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아까 오답률이 85%라고 했는데요. 제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17번 문제고 비문학의 마지막 문제였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푼다라고 하면은 말이 17번이지 실질적으로 45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1등급 2등급 상이 아닌 친구들은 아마 쫓기면서 풀었을 거고 그 하위 등급 애들은 그냥 찍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답률 15%가 제가 생각에는 실제로 맞힌 친구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정답이 1번이죠. 근데 대부분 애들 찍을 때 몇 번 찍습니까? 예, 이거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답률이 그러니까 우리 2019학년도 그 국겁질 얘기할 때도 81%라고 막 난리 났었는데 이번에는 85% 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별 이야기가 없죠. 좀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 하위 등급 학생들 참 하기 싫어하고 근데 이제 비문학은 정말 별게 없거든요. 그걸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읽는 거 누가 못하냐. 제가 그 발표회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글 읽는 거 누가 못하냐는데 그냥 글 읽는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제 자체를 글은 누구나 읽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읽는다는 건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근데 그런 거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배운 걸 바탕으로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는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해야지.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게 예, 이제 저의 몫인 거고요. 예, 출제율은 실은 지문 비문학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문 하나당 보기가 붙어있는 3점짜리 문제는 무조건 있습니다. 실은 5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예, 난이도 85%입니다. 오답률 뭘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난이도 최상입니다. 예, 예, 가져가겠습니다.